시골에서 이렇게 양파를 캤는데 양파가 잘 자라지 않고 이렇게 중간 조그만한 게 있어서 이걸로 양파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걸로 양파 장아찌를 한번 맛있게 담아볼게요. 칼이 너무 앙증맞지 않아요? 장아찌를 이렇게 담으려면 이제 껍질을 까서 손질을 해서 한번 맛있게 장아찌를 담아볼게요. 이렇게 까다 보니까 조그만한 양파가 한 바가지가 이렇게 다 까졌네요. 눈물이 나가지고 매워가지고. 지금 저는 오늘 이제 물에 안 담그고 이렇게 깠는데 이렇게 매울 때는 물에다가 이거를 부어서 담그고 까면 눈물이 안 매우고 나니까 많이 이렇게 까실 때는 물에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까주세요. 아, 이것도 조그만한 게 하나가 또 남았네요. 다 깠습니다. 지금 여기 시골에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양파를 까고 있네요. 한 두 번 이렇게 물에 씻어서 이제 물기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장아찌를 담궈야 이게 부패가 안 되고 하니까. 두 번째 이렇게 씻으니까 이제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오네. 두 번만 이렇게 씻어줘도 깨끗하니까 이거를 이제 물기 잘 빠진 다음에 한번 장아찌를 담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기가 이렇게 빠지면은 통에다 이렇게 양파를 채운 다음에 이 정도 이렇게 채워졌으면은 여기 이제 비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뭐 이렇게 넣어서 몇 대 몇인지. 여기에 이렇게 설탕, 매실, 소주, 현미식초, 진간장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갈 건데요. 비율이 전부 다 1대1 똑같은 동량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딱 이 공기로 한 공기 정도 설탕 한 공기, 매실액 한 공기, 소주 한 공기, 그리고 이렇게 식초 중에서도 현미식초를 사용하면 더 맛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장아찌 담글 때는 현미식초 한 공기, 진간장 한 공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잘 이제 섞어준 다음에 설탕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부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지금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질 정도로 이렇게 놔두시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후에 이렇게 드시면은 이렇게 양파뿐만 아니라 다른 장아찌도 이 비율만 잘 맞추시면 정말 맛있는 장아찌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게 담궈서 여러 가지 야채 드시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아찌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잠길 정도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끓이지 않고 소주가 들어가고 또 매실이 들어가니까 안 끓여도 부패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장아찌를 담궈서 이렇게 드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조그만한 양파로 양파 장아찌를 맛있게 담궈봤습니다.